좋아요, 구독.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전화로 연결해 봅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간밤에 뉴욕 증시 상황도 짚어봤고요. 국내 증시 작전 계속 세우고 있는데 일단 국내 시장 2,500포인트 지수 저항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넘어야 할 선들이 더 많지만 2,500선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많은데 현재 이런 시장 속에서 대응책 제시해 주신다고요? 네, 아무래도 업종별로 차별화가 되는 시장이 나타나고 동일 업종 안에서도 종목 같은 경우에 주가 차별화가 나타나는 시장입니다. 그만큼 이제 실적의 반응 같은 경우가 3분기 실적이 마무리되는 국면에서 우리가 생각이 드는 거는 첫 번째로는 내년 실적을 보고 종목들이 미리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는 점이겠고요. 두 번째로는 모멘텀에 반응하는 시장. 즉 모멘텀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기업이 지금 주가에 반영되지 않은 그 주가를 상승할 수 있는 요인들을 의미를 하는데 연말이나 내년 연초 같은 경우는 정부의 정책 같은 경우도 한 해의 계획이 나오는 시점이기도 하고 각 기업 같은 경우도 연간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 연간 정책을 발표를 하면 특정 기업의 1년의 중점적인 사업 정책으로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주도주군이 형성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 그 점을 좀 체크를 하고 갈 필요가 있겠고요. 지수를 놓고 봤을 때는 2500 같은 경우가 이게 실적을 반영하더라도 좀 한계가 있는 지수기 때문에 계속 저항에 대한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2500선을 돌파하려고 하면은 아주 당연하겠지만은 시총 상위군 그 IT 쪽, 그러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주가 같은 경우가 레벨업이 돼야 하고요. 근데 이 레벨업 같은 경우가 SK 하이닉스 기준으로 보면은 4분기에 대해서 뭐 적자 발생 가능성, 이 부분은 거의 확정적으로 보이는데 그런 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년에 실적에 대한 톤이 조정이 되고 지금 각 증권사 같은 경우 제시한 목표가 같은 경우가 꺾이는 경우에 주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구체적인 가격으로는 한 10만 원대 이상을 안착을 해줘야지 지수는 2,500대를 넘어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2차전지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특정 종목들, 배터리 셀 업체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소재 업체 같은 경우를 따져봤을 때, 그 1등주들,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소재와 관련해서 에코프로비엠, LNF, 딜을 이어서 최근에 포스코 케미컬 같은 경우가 주가가 강했는데, 이 종목들이 연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실적을 대입해보면, 그 상승 가능한 주가까지는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도 시장에서는 일단 2차 전지에 대한 호평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심리적으로 주가 같은 경우가 너무 호평, 같은 의견, 상승에 대한 의견이 몰릴 때는 조정이 나오게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미리 좀 그 목표 시총을 정해놓고 접근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람의 심리상 주가가 이렇게 뜨는 걸 보면 왠지 추격을 하고 싶고 뜨는 걸 보면 좀 장밋빛이 보이고 그런 요인이 있는데 지금은 여기에서 좀 부정적 요인이 발생을 하면 주가는 꺾일 수 있는 구간까지 와 있기 때문에 좀 대중이 몰리는 매매는 배제를 하고 지금 주가가 빠져있는 종목군들 안에서 조금이라도 플러스되는 요인이 부각되면 주가는 빠르게 튈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 그런 종목들, 그런 업종들, 종목 업종 같은 경우가 정책과 연결된다거나 종목 업종 같은 경우가 빠져있는 상황에서 조금만 긍정적인 요인이 나와주면 주가는 턴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하고요. 그와 연결해서 좀 종목들을 챙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관련돼서 그럼 저희가 볼만한 오늘 첫 번째 특징적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저번 주 주말간 우리가 5G 관련해서 28GHz 와 관련된 주파수 할당 취소가 있었어요. KT, LG, U+ 같은 경우는. 근데 그 주파수 할당 취소 같은 경우에
왜 이 부분을 취소했는지 그 점을 볼 필요가 있는데 통신사에서 기지 국가된 부분이 미비하다라는 점으로 이 주파수 할당 같은 경우를 취소하거나 기간을 단축하는 그 최초의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하든 안 하든 문제는 기지국 미비였고 이게 하든 안 하든 기지국과 관련된 부분은 또 고려가 된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그 주파수와 관련된 부분을 다시 따내기 위해서는 보완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주식시장에 대입을 해서 기지국과 관련된 종목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연결해서 종목들은 뭐 에스테크 뭐 관련된 안테나 부분 뭐 그런 종목들도 있겠지만 가장 좀 중심이 될 수 있는 쪽을 보는 게 낫겠고요. 종목은 솔리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 대역폭에 대한 그 시각 변화죠. 소두연급달인 그 부분에 따라서 기지국에 대한 보완 투자입니다. 보완 투자기 때문에 주가는 여기에서 짧은 반등은 있을 수 있지만은 뭐 여기에서 뭐 두 배 간다. 그런 시각은 아니고 한 30% 정도의 반등은 좀 열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통신 장비에 대한 투자 가능성에 대한 시각이 열린 거고 여기에 대해서 주가 같은 경우가 그럼 떠 있느냐. 그렇지도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종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결론입니다. 시가의 주가 반응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고 가격 접근은 5,300원에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네, 관련돼서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솔리드 5G 관련돼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이슈에서 주목할 점과 관련된 종목을 한 번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매크로적 이슈부터 짚어볼까요? 지금 이제 실적 같은 경우가 3분기 뒤에 4분기 실적은 내년에 이제 실적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 분기 같은 경우는 이게 한 해를 마감하게 되고 한 해를 마감하게 되면은 여기와 관련해서 좀 이제 실적의 조정이 또 이루어지게 돼요. 즉 2023년 기준으로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예상 실적이 매겨지게 되고 그러면 각 기업들이 모여서 시총에 더하기가 이제 지수의 그 순이익 구간 그런 부분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4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증가하는 업종 쪽으로 압축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각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절대주가 떠 있는 쪽은 매매라든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낫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연결해서 종목을 보면 종목은 현대일렉트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압기와 관련된 종목이에요. 절대주가의 상승은 명백한데 이 사이클 같은 경우가 신재생 변압기 이 부분이 함께 이렇게 연동해서 움직이는 점이고 한 2년 전, 2, 3년 전에 우리나라 변압기 같은 경우가 미국과 그 반덤핑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승소를 하면서 그 반덤핑의 이슈 같은 경우도 이제는 사라졌어요.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 좀 미국의 변압기 교체 주기 같은 경우와 좀 반덤핑 이슈까지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접근이 가능하겠습니다. 가격 접근은 48,000원에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좋아요, 구독,